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풍 소식 때문에 여기저기 참 걱정도 많고 마음이 많이 심란하다 그죠? 진짜 무사히 잘 지나가야 될 텐데 정말 식물 맘들 다육 맘들도 걱정이지만 우리 농촌에서는 또 얼마나 더 걱정이 많으실까요 그죠? 지금 하늘이 여기 광양도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오다가 이제 좀 멈췄는데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작은 꼬마 콩분에서 자라고 있는 초하화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이거 빨간 우리 제라늄 좀 보세요. 너무 매혹적이죠. 정말 이 색감이 조금 더 연하게 나오네요. 제 핸드폰 특성상 조금 연하게 나오지만 더 짙은 빨강이랍니다. 그건 그리고 요 잎 좀 보세요. 잎이 연잎처럼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붙었어요. 얘들은 다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하트 모양으로. 근데 이 잎은 아까 물을 좀 줬는데 창 안에 있으니까 물을 좀 줬는데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어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좀 털어줬는데요. 신기하죠.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런 제라늄 잎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 제라늄 오래 키우진 않았지만 제라늄 키워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예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저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박싱을 하고요. 이렇게 모양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피그말리온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좀 작아도 굉장히 진짜 앙팡지게 생겼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갱스터의 꽃이야기님 나눔 이벤트 했었는데 제가 싹소롬하고는 제가 당첨이 됐었는데 싹소롬이랑 저는 있어서 다른 분에게 드리라 했더니 또 그냥 안 보내도 되시는데 또 그냥 이렇게 로드캣이라는 아이 키우던 아이 이렇게 랑 또 알뿌리 나눔한다고 하셨는데 그 알뿌리랑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알뿌리는 잘 보관했다가 봄에 이렇게 조금 북쪽에 보관하라 했는데요. 조금 밝은 곳보다는 좀 어둠침침한 햇빛이 덜 들어오는 그런 곳에 보관했다가 얘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렇게 위에 좀 심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새싹이 나오겠죠. 그때 봄에 3-4월에 심어주면 그 애의 꽃을 볼 수 있답니다. 글라디올러스 정말 예쁜 색감의 꽃들 피워주는 그런 지금 여기 그런 꽃들이 여기 알뿌리 속에 숨어 있답니다. 내년에 심어서 예쁘게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굉장히 예쁜 가을에 예쁜 꽃을 피워주는 이 아이는 블로초라는 아이예요. 번지기도 잘하고 월동하는 아이죠. 근데 제가 작은 콩분에다가 작은 아이라 작은 콩분에다가 심어줬습니다. 이 아이도 분갈이 해줘야 되고 또 이 두 개는 제가 나눔에 쓸 거고요. 요 아이 작은 아이는 하나 제가 작은 분에다가 분갈이해서 제가 키우겠습니다. 우선 요거 피그말리온 제가 분갈이 해볼게요. 이 흙이 굉장히 척박해요. 이렇게 얘들이 심어주는 흙 상태를 보면 그 아이가 어떤 그 환경에서 자랐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보면 조금 박하게 키워야 되는 그런 아이 같아요. 물도 많이 안 줬고 굉장히 얼굴이 작아서 작은 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털어볼게요. 바짝 말랐어요, 아주. 제가 먼지가 펄펄 날 정도로 바짝 말랐는데 털어서 항상 여기 생장점은 여기 자극해자 주라는 제가 전문가님한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언제. 그래서 그 이후로 항상 저도 분갈이 할 때 이 성장점을 자극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헛뿌리들은 실뿌리 같은 것은 조금 떼주고요. 요즘 굉장히 이제 분갈이 해놓으면 뿌리 활짝도 잘 되는 좋은 계절입니다. 조금 이렇게 훑어주고 조금 안 좋은 뿌리들은 오히려 이렇게 훑어버리고 새 뿌리를 받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흩뿌리들은 어차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끝에만 살짝이만 이렇게 해줄게요. 이거 흙이 제가 쓰는 흙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흙이 메마른 흙입니다. 제가 쓰는 가육이 흙에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장미 코사리 같아요. 밑에 배수층은 항상 기본입니다. 식물이든지 저도 식물에도 거의 뭐 화초들에게도 거의 제가 배수층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잡아줬고요. 밑에 배수층을 한 4분의 1 정도 배수층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분이 크지 않아서 그냥 이 가유 배합토 일반적으로 이 판매되고 있는 배합토예요. 뿌리가 길지 않아서 그냥 흙을 많이 채웠습니다. 뿌리를 제가 잘라가지고 할까요? 흙을 채워주면 아주 간단하게 분갈이 할 수 있어요. 또 분갈이를 또 자주 하시는 분들은 뭐 분갈이 별거 아니다 하시지만은 그래도 처음 또 다육이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또 다육이 분갈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키우던 기존의 입장에서는 뭐 그거 별거야. 분갈이 하는 게 뭐 별거라고 그러시겠지만 안 해보고 많이 안 접해 보신 분들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구독자님들 댓글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가끔 분갈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마사토를 항상 이렇게 이 꼬리 엉덩이 밑에까지 깊숙이 넣어줘요. 목이 흔들거리지 않게 안정감이 있어야지만 얘들이 또 새로운 뿌리를 빨리 내려서 잘 안착할 수 있겠죠. 우리 낯선 집에 와서 자, 뿌리 잘 내려서 다른 식물들과 어우러져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너무 들뜨지 않게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게 너무 위로 심어 놓으면은 애들이 흔들리면 불안정해 보이죠? 이렇게 작은 화분에 어울리는 앙증맞은 피그말리온입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물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드겟이라는 이 아이는 이렇게 바크에 이렇게 심어져 있던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바크를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바크랑은 좀 달라 보여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꽃집 사장님이 저에게 좀 주신 건데요. 전에 좀 얻어놓은 건데, 이 바크가 보면 얘는 조금 숙성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완전 생짜 생뭐 약간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 여린 애들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근데 특별한 뭐 분도 그러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분의 밑에 마사를, 아니요, 마사가 아닙니다. 난석을 깔았어요. 난석을 좀 깔고,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바크는 밑 아래쪽으로 지금 깔아주고요. 보내주신, 여기 같이 담아주신 바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들이 뿌리를 내리기에 조금 힘이 덜 들지 않을까 싶어요. 바크 자체가 보면 좀 틀리게 생겼어요. 사이즈도. 바크를 뿌리에 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 난들이, 저도 난을 몇 개는 뭐 많이는 안 키워도 몇개뭐 키우고 있지만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뿌리가 말라서 고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얘도 너무 또 여린 나이라 또 조금 걱정돼요. 일단은 보내주신, 같이 넣어주신 밖으로 자리는 잡아줬고요. 아이도 옆에다가 뿌리가 막 나오고 있는 아이예요. 옆에다가 같이 요런 난들은 햇빛을, 지금 현재는 햇빛을 많이 보지 않은 아이 같은데, 얘들보다 조금 커진 아이들은, 큰 아이들은 햇빛을 밖에서 비 맞고 이렇게 하면 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배워가면서 항상 새로운 식물들이 집에 올 때는 늘 이제 그 식물의 특성을 배워서, 물주기나 특성을 배워서 키워야지만 실패하지 않겠죠. 저도 열심히 또 키워보지 않았던 아이에 대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또 예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식물을, 종류를 불문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저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또 키워서 나눔도 해야겠다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이 난들은 또 습도 유지를 해줘야 되고, 또 다육들은 또 말릴 때는 바짝 말려야 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나는 난대로 다육은 다육대로 또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에게 인연이 되어온 식구들입니다.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분갈이도 겸사겸사 해서 했는데요. 인연 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게 또 식물 키우며 즐겁게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